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반 유튜버로서 반 브랜드 컨설턴트로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사실 오늘 촬영하는 날은 아닌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800분 정도 되어가고 있고 그 지금까지 이 800명의 구독자가 되기까지 제가 우연하게 만나 뵀던 구독자분들이 한 6,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동선이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가끔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눴던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 주셨던 공통된 말씀들에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고민 많아요. 참 복잡하고 참 막연해 보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충격받은 이야기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 컨설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최소 인원으로 한 3에서 5명 정도로 컨설팅을 한번 드려볼까 계획을 했어요. 괜찮을까요? 아래 하단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건데 그 메일 주소로 이제 현재 뭐 직업, 나이, 상황 그리고 뭘 더 적으면 될까? 뭐 번호도 하나 적어 주시고 가능한 시간대 이런 것도 적어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일단은 제가 현재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이야기를 모여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나 학생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개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청을 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분야에 따라서 제가 강의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분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금 더 어그로를 끌어도 되지 않겠냐야 결론은. 근데 여러분 저도 한번 했어요. 그 50만 원으로 1억 벌기. 근데 그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가능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캐파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무자본이 아니고 최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누구는 월 매출 얼마다, 뭐 연 매출 얼마다, 이것만 하면 된다, 무자본 창업 가능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신디님은 그런 거 없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있어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그리고 뭐월 매출 얼마다, 연 매출 얼마다. 그 이상이야 난.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 분명해야 돼. 저도 그런 영상을 찍을 수는 있거든요. 막 썸네일이 막 여기 이따만하게 월 매출 4억, 연 매출 20억 이렇게 해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동의해요. 심지어 공감도 하고 맞아 맞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틀리진 않았으나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50대 50이랄까? 누구한텐 분명히 그 방법이 좋게 먹힐 거예요. 근데 누구한텐 그 방법이 안 먹힐 거라고.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된다. 오, 되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안 될까를 고민해 봤더니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야.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한 번이라도 좀 벌어보신, 좀 만져보신, 제대로 만져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돈이라는 건 어떤 툴이나 방법론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관점이나 사고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그 사업 아이템과 시장을 바라보았는가, 어떤 사고로 생각해서 이 시장성을 갖추고 나왔는가, 컨셉. 저 맨날 컨셉 컨셉 거리잖아. 컨셉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 컨셉이라는 게 통일돼야 돼. 디자인 컨셉이 통일됐으면 브랜드 컨셉, 디자인 컨셉, 그다음 촬영 컨셉, 마케팅 컨셉, 이게 전부 다 통일돼서 나가야 돼요. 서비스 컨셉까지.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일반적인 방법론을 보고, 아, 나도 해도 되겠다 해서 뛰어들면,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찍고 싶을 때가 뭐 있어요, 간혹은. 아, 이거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좋겠다 생각 다음에 뭘 무조건 생각하냐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까지 고민을 해요. 안 되거든, 그러면. 그럼 정말 그냥 풍선에 바람 쫙 넣어놨다가 확 빼버리는 격이야. 아니면 터트려버리는 격이야. 그들한테 좌절감밖에 줄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땐 나에 대한 내 사회적인 책임은 나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는 거지. 유튜브 시스템에 맞춰서 단지 구독자 늘리고, 단지 이거 좋아요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구독자분들을 모아서 개인 컨설팅을 드린다는 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그분에 맞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확하게. 내가 아는 방향 안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됐다. 또, 이렇게 하면 지금 트렌드에 맞다. 그 사고와 관점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브랜드라는 게 숲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각자마다 숲이 있습니다. 자기의 숲이 있어요. 근데 그 숲에 들어갔다고 치자고. 여기 딱 숲의 시작이야. 거기에 들어갔어. 한 15m, 20m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처음 들어간 숲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무를 하나 딱 세우래. 심으래, 나무를. 그래서 나무를 심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 전에 심은 나무가 모든 거를 흐려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르잖아. 자기가 모르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좀 이렇게 막 혹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신중하게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제가 또 이제 만나 뵙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 인원으로 만나 뵙고 컨설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특히 사업자분들도 좋지만 학생분들도 너무 물어볼 데 없으면 신청하고 와요. 그러면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요. 나이가 많아요. 30살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죠? 어려. 30살도 어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개의치 말고 편하게 신청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좀 답답한 거 털어놓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한번 영상을 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떠드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메일 달아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신디였습니다.